됐다 됐다. 일들 하거라. 그래도 그만하면 다행이다. 전하께서 맛있게 다 드셨다. 더욱 좋은 것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마님. 마마님, 연유를 찾은 듯합니다. 그래? 어떻게? 무엇이냐? 아니, 뭘 찾았다는 얘기냐? 저, 그게... 마마님! 있습니다! 마마님! 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곳이 창경궁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맛도 보았느냐? 아니요. 그래. 내가 가서 보마.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어서 말을 해보거라. 마마님,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다. 됐어. 마마님, 이제 된장 조치를 끓여서 전하께 올려보시지요. 그래, 그러자. 허나, 된장 조치는 네가 끓이거라. 마마님, 이는 전하께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 네가 끓이라는 것이다. 저는... 어차피 네가 나의 상찬나인이라면 조치나 나물 무침 정도는 네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이 너의 첫 임무야. 아직도 자신이 없느냐?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마마, 된장 맛이 달라진 것이 있사옵니까? 제조상궁이 장 맛이 달라졌다 걱정을 많이 하더니 모두 다 달라진 것은 아니었나 보구나. 어찌 된 것이냐, 맛이 되돌아온 것이? 그것이 아니오라. 한상궁이 장 맛이 그리 된 연유를 찾아낸 것입니다. 연유라? 장그만! 대체 연유가 뭐야? 맛이 달라진 이유가? 꽃가루. 꽃가루? 분명 밤나무나 소나무가 많아서 꽃가루가 많이 들어간 된장이 더 맛이 좋았어. 하여 한상궁이 그 마을에서 꽃가루라는 비밀을 알아낸 것입니다. 하면은 장독 근처에 있던 나무들을 모두 잘라내어 맛이 달라졌단 말이냐? 제가 상원 제조를 겸하고 있어온데 올 초에 장독을 관리하는 관원이 장독에 자꾸 나뭇잎이 들어간다고 하여 배워달라는 청이 있었사옵니다. 꽃가루가 장맛을 더 좋게 할 수가 있는가? 전하, 음식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오나 꽃가루가 아주 훌륭한 효소인 것은 분명하옵니다. 장을 충분히 숙성시켰을 것이옵니다. 그래. 또 꽃가루가 들어갔다니 들리는 말씀이온데 명나라의 의서에는 꽃가루는 살충을 하고 진통과 소독을 한다 하여 의용약으로도 쓰여진다 하옵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백성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할 일이구나. 맛도 좋게 하고 더구나 몸에도 좋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느냐? 역시 정상궁이 들려주는 음식 이야기는 내게 약이 된다. 앞으로도 자주 들르거라. 예. 한상궁이라 했느냐? 예. 훌륭하구나. 그것 봐라. 되지 않느냐. 그래.
아무리 잘해도 편하지 않은 네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허나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느긋하게 생각하거라. 예. 그리고 곧 나인들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올리는 신미제가 있다. 허니 그것도 잘 준비하거라. 예. 마마님, 채마밭을 좀 다녀왔으면 합니다. 거긴 왜? 실은 그곳에 내 의원 의관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진맥을 좀 부탁할까 합니다. 국년의 의관에게 진맥을 받을 수 없다. 하오나 다재원에 있을 때 알았던 분이라. 다녀오거라.